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선주입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매일 마시는 게 바로 물이잖아요. 이 물에 대해서는 얼마큼 생각을 해보셨나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먹나요? 바로 우리들이 먹어야겠죠? 그런데 좋은 물의 기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물을 잘 마시고 있나? 좋은 물의 기준은 뭐지? 궁금하셨다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와 함께 좋은 물의 기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동해의 강원도 고성인데요. 이곳에서도 엄선한 포인트 지점, 바로 수심 605m에서 끌어올린 물이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이니까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깨끗하고 유기물이나 세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해양 오염사고나 바닷물 오염에 대한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해수면에서 수심 200m까지를 표층수라고 하고 표층수와 해양 심층수 사이는 뚜렷한 밀도 차이가 있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 없이 드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요. 일반 샘물 대비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는 풍부한 미네랄을 8배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인체에 꼭 필요한 무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표층수 밑에 있는 해양 심층수는 두꺼운 띠를 이루면서 2000년을 주기로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순환을 하는데 이때 2도의 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요. 풍부한 영양역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최적의 미네랄 밸런스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3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태아의 양수 구성비와도 동일하대요. 그런데 우리의 애터미 해양 심층수는 이 최적의 미네랄 밸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제대로 된 균형 있는 밸런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호기심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해양 심층수 깊이 쓸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NO입니다. 국내 해양 심층수를 만드는 회사들은 물을 취수하는 과정 그 깊이가 510m에서 1500m 사이로 다양한데요.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는 지형과 지질이 안정된 수심 605m에서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청정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믿음이 가는 건 이음매 없는 단위간을 사용해서 취수를 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신선해도 중간에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소용이 없겠죠. 애터미는 국내 유일의 이음매 없는 HD 피해관을 이용해서 수심 605m에서 취수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우리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애터미가 정말 해양 심층수를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애터미 해양 심층수는 이번에 새로운 용기로 리뉴얼을 했어요. 한 손에 잡기 쉽게 그립감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자, 500ml짜리 20개를 한 세트로 12,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3,000pb 포인트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큰 용량을 원한다 하시면 1.2L짜리 9개를 한 세트로 11,800원에 가져가시는데요. 역시나 2,500pb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말 가성비 좋게 포인트까지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제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좋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은 생명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물, 그만큼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요즘처럼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정말 깊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터미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게 바로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입니다. 표층수와 섞이지 않는 깨끗한 물, 풍부한 미네랄 함유, 또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성비까지 좋은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
저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물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마시면 마실수록 내 몸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좋은 물 마시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 개 영양제가 부럽지 않는 애터미의 해양 식초수와 함께 내 몸을 더 활력 있게 만들어보자고요. 좋은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애터미 가족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선주였습니다.